지켜보지 말고 갖고 갔다가 뭘 꺼내서 어떻게 해요? 그러면 하면 돼요. 됐죠? 네, 됐습니다. 네. 근데 정말 제가 평소에 그 바라던 얼굴이에요. 예전에 너 이상형 얼굴이야. 여자친구를 아, 저렇게 생긴 친구한테 뺏겼어. 아, 그래? 아, 그래서 오늘 감정이 약간 폭발치는데 꾹꾹 누르고 있어요. 아니 저 김경리 씨는 지금까지 여자를 만나본 적이 없잖아요. 이번 기회에 정말 제대로 한번 예? 보여주세요. 예, 예. 예? 오늘 첫 키스도 할 수 있다는 생각을 갖고 적극적으로 나서야 돼, 긍정적으로. 그러니까 자 남자분들이 제일 먼저 잡고 기다리겠습니다. 출발! 정진아! 야, 긴장하고. 뭐, 내가 먼저 남아있나? 서커스 다녀? 쟤 무슨 악역 다녀? 석훈아. 막 잡게 하라 그래. 지금 이빨 보이지 마. 아. 온다. 어, 온다. 오. 오. 아. 오셨어요? 어, 이뻐. 이뻐. 팔 꼬고 거만하게 앉아. 안녕하세요. 근데 일어나지 말고 그냥 앉아서 그냥 앉으세요, 그래. 어떡해. 나쁜 남자 밝게 웃어줘, 밝게. 천천히. 이빨 보이면서. 거만하게 반갑습니다. 김경진이에요. 반갑습니다. 김경진이에요. 근데 말리지 말라고. 좋아. 저는 한지우고요. 저는 올해 23살이고요. 네. 중국어 가르치고 있어요. 아, 중국어로 인사 한번 해주세요. 중국어로 그러면 저희도 한 배울 겸 인사 한번 해주세요. 저희는 아, 해보고 중국어로요? 네. 니하오. 아, 니무하오. 아. 오케이. 거기까지만. 오케이, 거기까지. 그냥 웃어. 입꼬리 한쪽 올리고 웃어. 저도 외국 유학생활 했었어요. 아 저도 그 유학생활 했었거든요. 길게는 안 했는데. 네. 음악을 배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음악 배우기 위해서 잠깐. 버클리 음대. 아실 거예요 아마 버클리 음대. 오. 네.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버클리 음대 기계공학과 나왔어요. 집안이 좋군요. 집안이 좋군요. 네. 우선 고르세요. 네, 고르세요. 고르세요. 먼저 여자분한테 먼저 선택권을 드려. 뭐 어떤 거 드실래요? 아, 전 돈가스 먹을게요. 돈가스요? 네. 촌스러우시네요. 좀 촌스러우시네요, 돈가스. 아. 어떤 거? 전 콜라 한 잔만 주세요. 그러면 저는 콜라 한 잔 주세요. 뭐 하나 드세요. 그래도 민망하실 텐데. 괜찮아요. 신경 쓰지 이분이 마세요. 이분이 돈가스 먹었. 아 신경 쓰지 마세요. 아, 부담 없이 낼 테니까. 어, 제가 낼게요. 제가 낼 테니까 편하게 드세요. 저도 돈 있습니다 그래. 아 저도 돈 있습니다. 입꼬리. 그럼 콜라 하나랑요. 돈가스 하나랑 까르보나라 하나 이렇게 주세요. 일단 제 첫 인상부터. 제 첫 인상부터. 저는 이석훈 씨 딱 보고. 이석훈 씨. 아 이분이 오셨구나 했는데. 옆에 매니저분 앉아 계신 줄 알고. 입꼬리. 매니저 하지만 행복한 표정 좀. 네. 식사하시고 영화를 보러 가실래요? 우리 이렇게 식사 끝나면 영화나 보러 가실래요? 네. 오, 이번에 돌아갔다. 조영기 선배님이. 이번에 조영기 선배님이요? 새로 영화 찍으셨는데요. 영화를 찍으셨어요? 아 진짜요? 예. 뽕을 3D로 새로 찍으셨어요. 말씀하세요. 영화 못 찍으셨어요? 뽕 3D요. 뽕 3D요. 써보실래요? 이 안경이 3D. 그 안경 씌워드려. 그 안경 끼고 이게 3D 안경인데 한번 껴보실래요? 야 씌워드려 빨리 씌워드려. 자, 석훈아 이제 시선 한번 끌자. 콜라 이렇게 한번 각을 한번 하자. 이제 드디어 너의 모습 보여주자. 소리 내면서 하자. 계속 삼키지 말고.
저는 항상 밥을 먹고 나서 이렇게 마무리한다고. 아, 전 항상 밥 먹고 이렇게 마무리하는 습관이 있어서요. 잠깐 참 습관 더럽군. 습관 참 더럽군. 제가 너무 힘들게 대사가 저런가 봐. 연극하세요? 지금 연극하시는 거예요? 정색해, 화내, 화내, 안경 벗으면서. 아, 지금 짜증나게 연극하시냐고. 지금 장난치시는 거예요? 네? 장난치시냐고요. 맞아요, 저는 진짜 마음에 드는 여성분 앞에서 장난치는 거예요. 저 지금 되게 마음에 드는 여성분 앞에서 이렇게 얘기하는 거거든요. 저도 마음에 들거든요. 저도 마음에 들거든요? 입술에 밥을 떼고. 붙으실래요? 그럼 저랑 한판 붙으실래요? 한판 붙어요. 한판 붙을래? 한판 붙어요. 딱밤 한 대씩 때리기로 하죠. 딱밤 한 대씩. 그래요, 한번 딱밤 때리기 한번 합시다. 진짜 한판 합시다. 내가 먼저 때릴게. 내가 먼저 때릴게. 안경 벗어. 안경 벗어. 자신 없어? 아, 그래, 자신 있어. 그래, 자신 있어. 안경 벗어. 너도 안경 벗어. 너도 안경 벗어. 아, 잠깐만요, 잠깐만요. 그쪽은 빠지세요. 그래, 그쪽은 빠지세요. 세게 때리는데, 세게. 창호, 창호, 아파트하지 마. 야, 석훈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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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제 너 때리려고 하면은 내가 졌어요. 이제 내 차례인가요? 아, 네, 졌어. 정말 쿨한 친구군. 정말 쿨한 친구군. 소개팅 나오셔서 저를 이렇게 앉혀두고 두 분 그렇게 싸우시면 넌 빠져. 야, 넌 빠져. 그만, 그만, 그만할게요. 네. 동진이한테 얘기해. 옛날에 너같이 생긴 애한테 여자친구 뺏겼어. 내가 옛날에 너같이 생긴 애한테 여자친구만 뺏겼었거든. 그래서 지금 분풀이 하는 거야. 그래, 지금 분풀이 하는 거야. 그 여자가 내 여자 맞아. 그래, 이 여자 내 여자 맞아. 웨이터 웨이터, 날개란 하나 주세요. 계란이 왔어. 날개란 왔어. 날개란 비비고 있어. 석훈아, 그렇게 비비는 게 아니다며 과감하게 쳐. 그거 봐봐, 이렇게 비비는 게 아니고요. 시원하다. 그렇게 비비는 게 아니라니까. 당신은 정말 쿨가예요. 당신 정말 쿨한 사람이군요. 지우 씨, 속 닦아줘. 지우 씨. 네. 제 헤어스타일 어때요? 닦으세요. 제 헤어스타일 어때요? 멋있어요. 지우 씨. 지우 씨. 네. 이런 헤어스타일 마음에 들으세요? 이런 헤어스타일 마음에 들으세요? 네. 가방에서 석훈아 무스 꺼내. 석훈아 무스 꺼내. 야, 빨리 말 들어. 무스 꺼내. 너 죽는다. 석훈아 가방에서 무스 꺼내. 제가 마술 하나 보여드릴까요? 마술 말고 무스 꺼내, 무스. 너 뭐 시키는지 알잖아! 자랑스럽게 하란 말이야! 우리 프로그램을 살아야지! 아까 기장님하고 연습했잖아! 기장님 말씀 들어! 저도 헤어스타일 바꿀 수 있다고 그러면서 올백으로 넘겨. 그럼 저도 이렇게 바뀌어볼게요. 마음에 드시니까. 아니요, 저는 정말 최선을 다하는 남자예요. 해볼게요. 안 하셔도 돼요. 아니요, 아니, 괜찮아요, 괜찮아요. 저는 지우 씨 원하는 거면 진짜 완전 할 수 있어요. 완전히 넘겨. 와. 한 올도 남기지 말고 넘겨. 제가. 그래서 더. 이런 스타일을 옛날에 내가 해보고 싶었는데 이제 그놈의 이미지 때문에 제가 지금까지 못하고 있었던 거거든요. 5대5 가르마 더 5대5 가르마. 그렇지. 아니야, 옆 가르마 더 5대5 가르마. 옆 가르마 줘야지, 5대5 가르마 줘. 네, 이제 2대8. 2대8 줘야지. 이런 스타일 거예요. 괜찮죠? 머리 딱 붙여, 머리 딱 붙여. 야, 딱 포기하셨다. 지우 씨 만나면서 정말 이렇게 제 모든 걸 버릴 수 있다는 게 정말 저조차도 놀랐고요. 아, 눈물 날라.
아까 지석 씨랑 저희는 이거 보니까 진짜 젠틀했던 것 같아요. 깔끔하게 점잖게 한 것 같아요. 지우 씨가 원하신다면 저는 지우 씨가 원하시는 뭐든지 할 수 있어요. 저희 집안은 유전적으로 머리가 좀 빠져요. 근데 저희 집안이 유전적으로 머리가 좀 많이 빠지거든요. 대머리 가발 써, 대머리 가발. 20년대의 나의 모습이에요. 그 20년 미안합니다. 후에 저의 모습인데 그것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지 한번. 그것마저도 사랑할 수 있는 그런 여자가 저한테 필요해요. 그런 여자가 저한테 정말 필요하거든요. 안경 벗고 얼굴 보여줘. 집이 너무 들어서요. 이런 저를 사랑할 수 있겠어요? 괜찮죠. 사랑할 수 있죠. 제가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노래 하나 불러드릴게요. 자리찬 글라스에 자리찬 글라스에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사진 꺼내놓고 엄마 얼굴 보고 나면 엄마 얼굴 보고 나면 판 깊은 카페의 여인 판 깊은 카페의 지우씨, 지우씨 진심으로 얘기하는 건데 네. 제가 정말 진심으로 이번엔 얘기하는 건데요. 석훈 안경 벗으면서 잉크 한번 하면서 제 마음은 진심이에요. 제 마음은 진심입니다. 그 마음만은 알아줬으면 좋겠어요. 그 마음만은 알아주셨으면 좋겠어요. 같이 여행 갈래요? 같이 여행 갈래요? 출발 비디오에 출발 비디오에 우리 석훈아 해 같이 여행 가실래요? 출발 비디오에 발언은 좀 미안한데 관심 끌려드리겠다고 얘기하고 마무리죠. 제가 이런 사람이 아니거든요.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좀 다른 모습을 보여드리고 싶어서 좀 과하게 했어요. 되게 네, 재밌었어요. 아 아니에요. 근데 너무 제가 오늘 이렇게 너무 장난스럽게 우리 오늘 해준 걸 죄송합니다. 아, 장난스럽고 짓궂지게 이렇게 행동해가지고 죄송하고요. 가시죠. 아,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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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대박! 잘했어. 그래 이렇게 좀 망가진다면 제대로 해줘야 돼. 야 형제야 잘했어. 형제야. 이석훈 씨는 일단 외모는 굉장히 젠틀하신데 되게 호감적인 부분이 많았는데 저한테 아까 한번 고음을 되게 확 지르시는 거예요. 너무 놀래가지고. 그리고 김경진 씨는 노력하는 모습은 좋은데 너무 이렇게 애쓰니까 제가 안쓰러울 정도로 좀 안타까웠던 것 같아요. 예, 어쨌든 수고 많으셨습니다.